자, 그 다음에, 얘들아, 넘어가서 잠깐만. 얘들아, 잠깐 봐봐. 이 개념 하나만 설명을 할게. 자, 뭐냐면, 절대 값이라는 거예요. 절대 값. 절대 값. 이게 영어로 absolute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Absolute. absolute 들어봤지? 아니요. 앱솔루트 들어본 적 없니? 들어본 적 있는데 뜻을 몰라요. 앱솔루트. 어? 앞서는 거. 앞서는 거? 앱솔루트. 앱솔루트라는 거는 앞서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이란 뜻이야. 네. 그 너희들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뭐 전설의 검 이러면서 뭐 앱솔루트 소드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있잖아. 아니요. 없어? 네. 있을 걸? 앱솔루트 소드 뭐 이런 거. 이런 게 절대적인 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없음 말고. 자, 절대값은 absolute number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를 얘들아, 절대값 세 글자잖아. 네. 좀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절값? 세 글자를 왜 두 글자로 줄여? 절값?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리라고 하는 거리. 아. 절대값은 두 글자로 뭐냐면 거리에 거리. 저 지리처럼. 얘들아, 거리야 거리. 거리 거리. 봐봐, 내가 여기서 앞으로 두 걸음 갔어. 네. 나는 총 몇 걸음을 간 거야? 두 거리? 두 걸음을 간 거야, 그지? 근데 이 방향성까지 따지면 내가 앞으로 두 칸 갔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맞니?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뒤로 두 칸을 갔어. 뒤로 두 칸을 갔어. 그럼 내가 뒤로 두 칸 왔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까지 따지면 뒤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내가 걸어간 걸음은 몇 걸음? 두 걸음. 두 걸음. 그게 바로 절대값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여기부터 0부터 3까지의 거리야. 네. 또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라고, 거리. 얘들아, 근데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거리를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니? 아니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2. 두 칸이잖아, 두 칸. 그치? 2잖아, 2.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우리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즉,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자, 봐봐. 네. 플러스 3의 네. 절대값이라고 하면, 절대값이라고 하면 앞뒤에다가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줘. 1 더해서. 아니야. 1이 아니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줘. 바코드 할 때 그 바 있잖아, 바. 바코드 알지? 바코드 막 그려져 있잖아. 그치? 붉고 짧고 뭐 이러면서 막 그려져 있잖아. 그치? 네. 그 바코드에 쓰는 그런 선처럼 이렇게 바라고 읽어주는 요런 놈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3에 대한, 플러스 3에 대한 절대값을 줄여놓은 거야. 이렇게. 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3에 대한, 플러스 3에 대한 절대값.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0부터 3까지 거리. 라는 뜻이라고. 얘들아, 0부터 3까지 거리 얼마니? 셋. 3이지? 얘가 뭐야? 얘가 3이라고, 3. 이렇게. 얘들아, 봐봐.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야? 3.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야? 의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는 거야. 네. 그렇게 읽어주는 거고. 네. 자, 앞에 봐. 집중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에요. 네.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3.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몇 칸? 세 칸. 그래, 얘 세 칸. 그러면 얘 뭐라고 써주면 돼? 3.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네. 얘들아, 그러면 봐봐. 플러스 3의 절대값이야. 네. 결과가 3이지? 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야. 네. 결과가 3이지? 네. 그지? 자, 봐봐. 이거 봐봐. 플러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자, 봐봐. 뭐냐면 절대값이 3인 수 뭘까? 절대값이 3인 수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겠지. 그치? 네. 봐봐, 이 차이를 알겠니? 네. 봐봐, 요거는 답이 뭐야? 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은 뭐야, 답이?
3이야. 아니,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뭐야? 3. 3이야. 근데 절대값이 3인 수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다는 거지. 이거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막 질질 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헷갈릴 수 있어. 절대값이란 말이 뒤에 나왔어요. 무슨 뜻이야? 절대값. 거리가 얼마야? 하고 물어본 거야. 네. 절대값이란 말이 앞에 나왔어. 네. 그럼 거리가 3인 수가 뭐야? 하고 물어본 거잖아. 네? 그럼 0부터 거리가 3인 수는 몇 개야? 두 개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보시면 네. 1번에 3번 봐봐. 1번에 3번 마이너스 7.2라고 돼있지. 네. 요수의 절대값을 구하래. 요수의 절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줘? 마이너스 7.2의 절대값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요 결과가 얼마다? 7.2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된다는 얘기.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3번 봐봐. 2번에 3번 자, 뭐라고 나왔어? 막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돼 있지. 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그냥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마이너스 7분의 2의 절대값. 마이너스 7분의 2의 절대값이라는 뜻이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7분의 2까지 간 거리, 즉 몇 칸을 갔느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 얘는 정답이 얼마야? 그렇지, 7분의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봐봐. 절대값이 6인 수 봐봐. 절대값이 6 마이너스 6 플러스 그렇지 6인 수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값이 6인 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6 플러스 6도 있지만 마이너스 6도 있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이거는 봐봐. 이거는 절대값이 6인 수 요때 A가 뭐야? 하고 물어본 거지. 얘들아 봐봐. 잘 봐. 절대값이 6인 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요 A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네. 요 A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도 얘가 성립하지. 네. 플러스 6이 들어가도 성립하지. 네. 괜찮다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둘 다 들어가는 거라고. 네. 알겠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A인 수라고 나오면 항상 두 개씩 나오겠네요? 네. 땡! 깜짝이야. 절대값이 A인 수하고 나오면 반드시 해가 두 개 나오겠네. 두 개씩이긴. 요 A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게 뭐 절대값이 3인 수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치? 네. 절대값이 2분의 7인 수 그러면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나오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절대값이 A인 수는 무조건 두 개야? 아니요. 누구 때문에 안 돼? 0. 그렇지, 0 때문에 안 되는 거지, 0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이 A인 수가 두 개에요 라고 나오는 걔는 0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알겠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절대값이 A인 수가 뭐지? 아니요. 절대값이 A인 수. 이거는 뭐 플러스 A라는 놈하고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있겠지? 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A가 만약에 0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잖니,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